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처참하게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확고한 비전을 만약 가졌다면 이제 다음 순서는 아주 위험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미 있는 도전에는 분명 처참히 무너지는 실패의 경험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운이 좋고 실력 있는 사람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어떻게 포장해도 절대 낭만적인 컨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찢겨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자칫하면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반복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실패를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모든 인간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용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까?